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와우 스토리 정리 이번이 몇 화지? 아무튼 몇 화인지 모르겠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화인가? 이번이 9화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검은늪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검은늪에는 네, 검은늪이라는 던전은 일단 불타는 성전 때 추가된 던전이고요. 검은늪을 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에서 설명을 잘못했어요. 예스트라 솔룸은 그 불타는 성전 때 추가된 게 아니고 리치 왕의 분노 때그 추가된 던전인데 제가 그거를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관리인들이 있는 요쪽, 그러니까 검은늪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문 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용은요, 워크래프트 1 이전의 내용입니다. 워크래프트 1 이전의 내용이란 건 뭐냐면, 메디브 아시죠? 티리스팔의 수호자 메디브. 그 메디브가 자기 몸 안에 있는 살게라스의 명령에 의해서 어둠의 문을 열었던 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참고로 아제로스에서는 메디브가 어둠의 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뭐지? 우리 드레노어에서는 굴단이 어둠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직후라고 봐야겠죠. 오크들이 만노로스의 피를 마셔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샤트라스 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떤 자원과 식량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아제로스를 침공한다. 그리고 굴단이 약속했거든요. 아제로스에 가면은 아주 많은 식량이 있고, 아주 많은 인간들이 있고, 전쟁과 전투와 피와 살육과 그리고 폭식을 즐길 수 있다 라고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게 굴단의 선동이었고, 실제로 검은늪을 통해서 열린 어둠의 문을 통해서 오크들이 왔었어요. 근데 오크들이 왔을 때의 모습은 습지대의 아주 황량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오크들은 당황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악어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악어를 보면서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아제로스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검은늪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검은늪에서는 우리가 메디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메디브를 만나볼 수 있는데 잠깐 이게 말좀 걸어볼까요? 네, 왜 말이 안 걸어지죠? 나또 튕긴 건가? 퀘스트가 안 되는데? 왜안 될까? 잠시만요.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에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왜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안 뜨지? 대상이 없습니다. 얘랑 말 걸기가 안 됩니다. 저를 왜 이렇게 시켜봐. 맞는데? 말이 안 걸어지는데? 왜? 잠시만요. 제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접을 해야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브가 검은늪을 여는 것을 찾아오는 게이그 검은늪 던전인데요. 근데 요게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퀘스트가 돼야 제가 좀더 설명을 더 조곤조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설명이 이번엔 됐으면 좋겠네요. 네, 됐네요. 어둠의 문 열기.
자, 이 시간에 길 너머에서는 수호자인 메디브가 어둠의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답니다. 곧 검은 냄 여기저기에서 균열이 형태를 갖출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한의 용군단이 쏟아져 나와 메디브의 보호막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메디브도 제거하려 들 거다. 균열의 군주와 지휘관들을 처치하시오. 메디브가 어둠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 그들을 없애야 하오. 그러니까 메디브가 이걸 여는 거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허, 놀라운 일이죠. 자, 퀘스트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의 봉화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 시간의 봉화라는 아이템은 검은 늪에서 저를 도와줄 수호자를 불러내는 건데, 원래 이런 게좀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 공허군주 소환하고요. 자, 검은 늪을 방해하는 무한의 용군단의 목적, 이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검은 늪에서 이걸 여는 걸 방해하는 이유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메디브가 검은 늪을 열지 않으면은 워크래프트의 이야기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불타는 군단이 좀더이 세계로 오기가 더 좋을 겁니다. 세계를 파괴하는 데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무한의 용군단이 개입했다. 무한의 용군단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한의 용군단이 어떤 놈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무한의 용군단의 정체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메디브님 어디 있나요? 네, 여기가 바로 옛날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직 저주를 받기 전입니다. 아, 원래는 이런 늪지대였어요. 늪지대였다. 여기 메디브가 있군요. 때가 왔다. 굴단, 너의 흑마법사들에게 좀더 노력하라고 해라. 지금부터 어둠의 문이 열리고 너의 호두는 이 썩어 빠진 불신의 세상으로 풀려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균열을 찾아다니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잡히면 좋겠는데요. 한 번에 안 잡히네요. 잡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는 건데, 지금 저게 바로 어둠의 문을 열고 있는 거고요. 어둠의 문을 열기 전에 여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비옥한, 어떻게 보면은 비옥하다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옥해 보이죠. 네, 비옥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메디브가 어둠의 문을 열었네요. 그랬네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랬던 것 같고요. 메디브가 어둠의 문을 잘열수 있게 도와주는 미션,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스토리인 거고, 메디브가 저거를 열고서, 어둠의 문을 열고 나서, 이제, 오크들이 등장해서, 아제로스 왕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톰윈드를 침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워크래프트 1의 스토리입니다. 워크래프트 1 스토리는 그러하다. 그 다음에 메디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메디브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뭐, 네, 아시죠? 당연히 메디브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누구냐, 티리스파레 수호자였던, 원래 티리스파레 수호자였던 에이그윈의 아들이잖아요. 야, 에이그윈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선택했죠. 선택한 게 바로 니엘라스 아란입니다. 네, 니엘라스 아란을 선택한 게 바로 그거였는데요. 에이그윈이었는데, 에이그윈이 니엘라스 아란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그가 적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 대단한 마법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적당해 보여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하고서 메디브라는 아이를 잉태를 했고, 메디브를 낳았죠. 그리고 니엘라스 아란이 아버지가 되었는데, 저 메디브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마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메디브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도 할수 있는 게,
메디브는 그거죠. 그 최후의 수호자, 말 그대로 티리스팔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강력한 마력을 갖고 있었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메디브는, 그러니까 메디브가 아기였을 때 한번 살게라스가 심어놓은 악의 씨앗이 에이구인이 알지 못했던 그 악의 씨앗이 폭주를 해서 메디브가 엄청난 그 아기의 메디브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노스샤이어 수도원에 있었던 그 사제들, 성기사들,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 100명과 니엘라스 아란이 힘을 모아서 메디브를 진정시킨 적이 있어요. 참고로 그때 니엘라스 아란이 메디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마력을 주입해서 메디브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하고 니엘라스 아란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니엘라스 아란이 죽은 것도 메디브 때문이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메디브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메디브 안에 있었던 그 정체모를 악의 힘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을 했고, 메디브는 이제 스톰윈드 왕국의 아주 잘 나가는 인사들과 친분을 맺게 되죠. 그잘 나가는 인사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가 린 왕가의 바리안 린의 아버지죠. 워크래프트 1때그 왕이었던 레인 린 국왕과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 최대의 영웅이라고 할수 있죠. 그다 아실 거예요. 그 안두인 로서 그리고 메디브, 이렇게 세 명이 절친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진짜 촉망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재능을 가진 마법사.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재능을 가진 마법사 메디브와, 그 다음에 한 왕가의 왕자였던 레인, 그리고 뛰어난 기사로서 자질을 보이고 있었던 말 그대로 명문가 출신이죠, 안두인 로서. 이세 인물이 친구가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메디브는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디브가 이제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죠. 그 이후 카라잔이라고 하는 카라잔 아시죠? 카라잔이라고 하는 자신의 성에 처박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메디브는 조금씩 자신의 안에 있는 살게라스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키린토에서는 메디브라고 하는 정말 굉장한 마법사를 그냥 둘순 없기 때문에 키린토의 가장 뛰어난 젊은 영재를 보내죠. 그게 바로 카드가입니다. 카드가. 그래서 카드가가 제자가 됩니다. 근데 메디브가 말은 안 해도 카드가가 워낙 똑똑하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카드가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했다? 이런 말은 좀 이상한 거야. 아무튼 괜찮게 생각했어요. 카드가 정도는. 카드가라면은 내가 말을 해도 좀 알아듣고 하니까 조수로서, 제자로서 괜찮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메디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메디브는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카드가 역시 그 이상함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디브의 이상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에이그윈이었습니다. 에이그윈 어디론가 사라졌던, 방랑하고 있었던 에이그윈. 에이그윈은 자기 아이인 메디브를 낳으면서 티리스팔의 수호자로서의 모든 힘을 메디브에게 물려줬었거든요.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그 에이그윈이 제일 먼저 메디브를 찾아오죠. 메디브가 잘못됐다는 걸 엄마가 제일 먼저 안 거예요. 그래서 메디브를 막으려고 했지만 메디브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메디브도 완전히 후레자식은 아니라서 제가 후레자식이란 표현을 쓰는데, 월드 워크래프트 시리즈에 대단한 후레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를 살해한 후레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메디브는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에이그윈이 찾아간 게 방랑자의 모습을 하고 찾아간 게 당시 린 왕가였어요. 린 왕. 당시 린 왕에게 찾아가서 메디브가 이상하다는 말을 했지만 린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카드가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죠. 메디브가 원흉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해서 카드가가 그걸 알아채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안두인 로서가 쉽게 말하면 공격대를 짜서 카라잔 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주치는 순간 메디브와 카드가가 마주치는 순간에 메디브는 카드가에게 노하의 마법을 겁니다. 그래서 메디브는 워크래프트 3 기준으로 봐도 나이가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카드가는 한 80은 된 반백이 된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게 바로 메디브가 건 노하의 마법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디브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 메디브에 있었던 살게라스의 악의 기운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메디브는 어떻게 워크래프트 3에서 예언자로 다시 나타났냐? 워크래프트 1에서 죽었는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할 텐데 그게 뭐냐면 에이그윈이 살려줬습니다. 에이그윈이 부활의 마법 역시 힘을 잃었어도 썩어도 준치라고 에이그윈이 부활 마법을 사용해서 메디브를 되살려요. 그리고 되살아난 메디브는 그게 없었죠. 살게라스의 그 악의 기운이 없는 메디브였죠. 새로워진 메디브. 네,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메디브한테도 자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메디브가 같이 낳은 자식이 그 메디브가 자식을 낳을 때 연애를 한 게 가로나라는 레인 린 국왕을 암살한 오크 중에서 오크 여성 오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가로나가 레인 린 국왕을 암살하거든요. 그래서 막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레인 린 국왕이 가로나랑 무슨 뭐 연문을 뿌렸다는 둥 뭐 연인 관계였다는 등 부적절한 관계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가로나 사이에서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메단이던가? 걔가 이제 코믹스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 아무튼 그렇죠. 참고로 이 검은 늪은요 우리가 저 무한의 용군단을 막기 위해서도 오지만 또 다른 이유로도 오긴 합니다. 뭐냐면 자 메디브 대사 먼저 들으시죠. 용사들이야 도와줘서 고맙다. 이제 굴단의 호드는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이 세상을 휩쓸 것이다.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네 지금 여기서 만난 메디브 그리고 네 오크가 네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오크가 오게 됩니다. 어둠의 의의 집행자. 아 굴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데 네 새로운 운명으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냥감이 가득한 아제로스가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도다. 굴단님은 진실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즉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 차원문을 통해 돌아가도록. 네. 굴단의 말이 진실이란 걸 오크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정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오크들도 이 의식이 뭔지 몰랐어요. 도대체 굴단이 흑마법사들 데리고 뭐 하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열어보니까 진짜 처음 보는 세상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세상에 마법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은 늪으로 오는 거는 이 어둠의 문 열기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카라잔을 가야 할 때 카라잔에서 문을 여는 퀘스트를 줍니다. 지금도 수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문을 여는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카라잔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카드가를 찾아가죠. 왜냐면 카드가는 카라잔에서 메디브랑 같이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때 카라잔을 찾아가는데 카드가를 찾아가는데 카드가는 그 카라잔의 마법은 메디브만이 열 수 있다. 그래서 열쇠를 가져가서 메디브한테 마법을 걸어달라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되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카라자는 메디브는 어디서 만나나요? 하니까 시간의 동굴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메디브한테 마법을 걸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거 진행 다 한 다음에 메디브가 어둠의 문 열고서 막 의기양양해 하잖아요. 아제로스를 뭐 파멸시킬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서 온 용사들이 메디브한테
자기 집 열쇠 보여주면서 여기 마법 좀 걸어줘요 하는 거예요. 그때 메디브가 유령을이라도 본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이 유저들을 바라봅니다. 아마 그때 메디브는 잘못된이란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제로스를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자기 생각처럼 되진 않았겠구나. 요거를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브가 죽은 것도 공식 소설에 의하면 메디브가 죽음을 맞이한 것도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살게라스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타는 군단의 그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카드가와 로서 등에게 죽음을 맞이했다. 부활할 걸 예언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메디브의 어둠의 문 열기. 어둠의 문 열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둠의 문 열기. 네, 요게 이제 메디브 스토리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스트라솔룸 검은늪 더놀드 탈출 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하이잘산의 전투는 워크래프트 3 오리지널 마지막 미션을 다시 만든 거고요. 용의 영혼은 그 대격반 레이드 던전이기 때문에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끝하고 황혼의 시간 그리고 영원의 샘인데 저기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혼자서 깰 수 있으려나? 잘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간의 동굴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검은늘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사실 영원의 샘을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말이죠. 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의 숲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은 그냥 하이잘산 전투를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둘 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영원의 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이잘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영상 길이가 22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의 샘은 그거예요. 일단 제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어차피 시간의 동굴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다른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원의 샘이 뭐냐면 영원의 샘이 바로 그겁니다. 영원의 샘이 그 가장 중요한 아제로스의 가장 중요한 축복받은 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수라는 게 있지만 하이잔의 세계수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원의 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의 샘 때문에 처음에 살게라스가 쳐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서 들어가서 좀 진행하면서 얘기해야겠다. 자, 이 영원의 샘 때문에 살게라스 등이 오게 된 거고요. 그 영원의 샘의 마력에 중독된 엘프들, 그 엘프들이 바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엘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칼도레이는 그거구나. 그 나이트엘프구나. 아무튼 당시 이제 그 영원의 샘의 마력에 중독됐던 아즈샤라 여왕과 그리고 다른 엘프들이 영원의 샘의 마력에 중독된 애들이었고요. 그 마력 중독으로 인해서 이 세계를 살게라스가 알게 된 거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인물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웅 시간의 끝 없죠. 아, 시간의 끝부터 먼저 해야 된답니다. 아, 영웅 난이도 던전이고요. 시간의 끝부터 해야 저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시간의 끝이 시간의 끝 던전이라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의 끝이라도 해야겠네요. 연속성을 위해서는 영원의 샘부터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시간의 끝, 황혼의 시간, 그리고 영원의 샘은 그겁니다. 그 뭐지? 우리 대격변 때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의 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게 무슨 지금 로딩 화면에서 보신 모습, 그리고 저 위에 저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고룡쉼터사원이 있는 용의 안식처입니다. 노스랜드 용의 안식처. 저 앞에 보이는 게 고룡쉼터사원이에요. 고룡쉼터사원. 그 다음에 옆에 떨어져 있는 거는 호드의 비행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저쪽에 떨어진 거는 아마 얼라이언스 쪽에 비행선들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웬 용들이, 용의 시체 같은 게 있고요. 자, 일단 뭐 해봐야죠. 솔플이 힘들더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 스토리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게 지금 무슨 모습이냐면, 자, 저 위에 고룡쉼터선 위에 박혀있는 저게 뭐냐, 저게 바로 데스윙입니다. 데스윙. 데스윙이 저기 죽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말 그대로 용사들, 아제로스의 용사들은 데스윙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스윙은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막아내지 못했을 때의 미래, 그 미래의 모든 것을 파괴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 하나 남지 않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했고 끝내는 자기 자신조차 파괴한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말 그대로 데스윙이 세계를 파괴하는 자, 파괴자 데스윙, 세상을 먹어치우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정말 온 세상을 다 파괴했고 그 다음에 끝내는 자기 자신마저 파괴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노즈도르무와 대화를 나눠보죠. 자, 무르 도즈노를 처치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스윙을 처치하려면 용의 영혼이 필요하고, 여기로 왔다, 시간의 끝에 왔다, 더 이상은 시간을 더 앞서갈 수가 없답니다. 뭔가에 걸려있대요.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 처리하는 게 뭐냐, 어떤 존재를 처리해야 되는 거냐면, 그 뭐지, 무르 도즈노라는 무한의 용군단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의 용군단과 관련된 이야기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노즈도르무가 한 번은 얘가 노즈도르무입니다. 노즈도르무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노즈도르무는 다섯 마리의 용의 위상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청동용 군단을 이끌고 있는 시간의 지배자 노즈도르무. 근데 이 노즈도르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한의 용군단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제가 아까도 무한의 용군단을 만났었는데, 근데 그 무한의 용군단의 리더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무한의 용군단 정도 되는 스토리상 중요한 인물들은 사실 레이드 던전으로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여기서 알아내게 되죠. 자, 퀘스트는 좀 봤고요. 일단 진행은 한번 해볼 텐데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스펙이 많이 낮아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의 알두인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알두인과 데스윙은 완전히 다른 존재.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치나 그리고 또 목적도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데스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다섯 마리의 용의 위상을 만든 이유가, 티탄이 다섯 마리의 용에게 위상의 힘을 준 이유가 그겁니다. 그 에메랄드 용재단으로 갑시다. 아, 티란데 위스퍼인드네요 여기는. 네.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스윙이 타락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데스윙이 타락을 한 것은 그겁니다. 고대신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죠. 고대신 때문에 타락을 했고,
고대신의 속삭임 때문에 용의 영혼이라고 하는, 용의 영혼이라고 하는, 아티팩트를 만들었고, 고대신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는데, 고대신 때문에 타락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다섯 마리의 용의 위상을 티탄이 만든 이유는 아제로스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아제로스를 수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뭐랄까, 자기들이 그거 해놓은, 자기들이 봉인해놓은,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거죠. 자기들이 봉인해놓은, 아, 나 이거 못 깨겠다. 힘들겠는데. 아무튼, 자기들이 봉인해놓은,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거죠. 봉인해놓은 고대신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었어요. 네.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용의 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의 위상은 고대신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고대신 상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다음이 안 열리네요. 계속 무한히 나오는데 다음으로 이동 안 하면 여기 나왔네요. 네, 고대신은 말 그대로 고대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대신은 말 그대로 아제로스의 토착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티탄은 외부에서 온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티탄은 원래 여기 출신이 아니에요. 티탄은 이쪽이 아니고 우주신이에요, 우주신. 걔네들이 발견한 곳이 바로 아제로스입니다. 이 아제로스라는 행성을 발견했고 죽겠는데? 나 생석도 없는데 어떠냐? 버텨봐. 쉽지 않다. 아, 결국 생존기를 돌렸어요. 아, 안 되네요. 네, 깰 수는 없겠네요, 혼자서. 스펙이 안 돼서. 스펙이 안 돼서 깰 수는 없겠네요. 아무튼 고대신이라는 존재는 이건 나중에 스펙 좀 올려서 깨야겠는데 아무튼 고대신이라는 존재는 그겁니다. 그 토착신입니다. 아제로스의 토착신인데 우리 고대신이나 만나러 갈까요? 토착신인데 그 토착신이고 티탄은 외부신이에요. 외부에서 온 신.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티탄이 처음에 아제로스에 딱 왔을 때 아제로스를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아제로스에는 웬 이상한 고대신 같은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티탄은 전쟁을 벌여서 그 고대신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걔네는 신이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죠. 걔네는 신이라서 불멸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봉인을 합니다. 구역구역. 근데 언제든지 걔네들이 풀려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티탄들이 용의 위상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용의 위상은 고대신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네, 그러하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신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고대신이 데스윙을 타락시킨 이유도, 저 다섯 마리의 고대 용의 위상 중에서 한 마리만 우리 편이 되면 힘의 균형이 깨질 테니까, 힘의 균형이 깨지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고대신들이 나서서 아제로스를 탈환할 수 있겠다. 저 티탄의 쫄개들, 티탄의 쫄개들로부터 아제로스를 다시 탈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고대신들은.
네, 이해가 되시죠? 되게 간단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스펙을 조금 높이면 깨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아니면 제가 탱커 캐릭 갖고 오면 됩니다. 저 템렙 높은 탱커들 있으니까. 네. 그렇게 머리를 굴렸는데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머리는 굴렸지만 결국 데스윙은 막혔고 데스윙이 차지하고 있었던 대제 위상, 데스윙은 대제 위상입니다. 대제 위상. 그 대제 위상 자리는 쓰라리 가져가게 되죠.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진행을 하려면 제가 스펙을 좀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스펙 키우기 전에는 더하기는 어렵고요. 대신 제가 나중에 그거는 좀 하도록 할게요. 하이자는 제가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다른 쪽 진행을 좀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스토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울둠은 지나치고요. 대격변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실리더스랑 안퀴라즈 쪽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더스랑 안퀴라즈가 스토리상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고대 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쓰라리 그 오크 주술사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오크 주술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주술사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오크 주술사에서 지금은 이제 원래가 그냥 오크 주술사였다면 지금은 그 3개의 주술사, 그러니까 돼지고리회에 소속된 3개 주술사, 네, 그 3개의 주술사가 되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쓰랄 형님의 직업은 주술사죠. 그래서 하스스톤에서도 주술사로 쓰랄 형님이 나오시는 거죠. 원래가 주술사입니다. 근데 원래가 주술사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검투사죠, 사실은. 왜냐면 에델라스 블랙무어의 손에 의해서 키워질 때는 블랙무어의 손에 의해서 키워질 때는 우리 쓰랄 형님은 검투사였어요. 검투사였고 이제 그 이후에 주술의 힘을 익히게 되죠. 그리고선 주술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운고로 분화구입니다. 여기 운고로 분화구인데 주술사가 맞아요. 직업은 주술사예요. 공식 직업 주술사, 누가 봐도 주술사입니다. 자, 여기 운고로 분화구인데 운고로 분화구는 사실상 스토리상 그렇게 깊은 내용은 없어요. 저분이요. 스토리상 이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운고로 분화구는. 이 운고로 분화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자라고 공룡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거라고는 이제 슈퍼마리오가 여기 등장한다. 요 정도. 그 정도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 스토리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서 탈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랩터 탈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정도죠. 그렇습니다. 스토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운고로 분화구는 네. 그다음에 북녘골의 맥시밀리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북녘골의 맥시밀리언 관련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맥시밀리언의 방패를 주는데 그게 이제 스톰윈드 경비병 룩을 할때꼭 필요한 그 뭐지? 그 핵심 아이템이죠. 핵심 아이템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 아무튼 여기 구제자의 정원도 있고요. 여기도 좀 죽음의 손수행 사자도 있고 재밌는 스토리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70레벨 때인 거 보니까 2차원문 쪽으로 가면은 아마 이게 대격변 때, 리치 형의 분노 때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이 이교도 히렌이라는 친구가 있네요. 여기 2차원문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노스랜드에 데려갈 순 없다. 노스랜드 스토리에서 여기가 운고로 분화구가 좀 이용됐던 모양입니다. 저도 예전에 퀘스트 하려고 여기 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좀, 왜 왔었는지 그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워낙 와우가 10년에 걸쳐서 스토리가 진행된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무튼 저는 오리지널 위주로 스토리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위주로 스토리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지널 위주로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불타는 성전 때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불타는 성전 이 스토리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타는 성전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마샬의 야영지 아니야? 여기 또 왜 이렇게 됐대? 다단가의 무덤. 어머, 무덤이 있네. 근데 여기가 마샬의 야영지가 맞는 것 같은데 대격변 이후로 많이 바뀐 모양입니다. 이놈의 대격변이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와우를 향했던 제 기억마저 바꿔버리고 있어요. 정말 대격변 전 너무 싫어요. 개인적으로 데스윙 스토리도 별로 안 좋아했었고요. 자, 우린 빨리 실리더스로 가도록 합시다. 얼른 흐르는 모래의 전쟁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첫 번째. 말 그대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오리지널이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오리지널은 총 제가 볼 때 중요한 챕터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챕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초창기. 초창기는 이제 첫 레이드가 등장했던 오닉시아. 그 다음에 화산 심장부, 검은 날개 둥지. 요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전 두 번째 챕터가 바로 이 흐르는 모래의 전쟁. 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흐르는 모래의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가 낙스라마스.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르는 모래의 전쟁. 이 흐르는 모래의 전쟁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 하려면 다음 화까지 가야 되고요. 흐르는 모래의 전쟁 이전에 이 실리더스라는 곳을 보십시오. 일단 보시면 웬 하이브 아시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보면 곤충입니다. 그죠? 곤충 부대들이 여기서 모습을 드러냈고, 여기 있는 곤충 부대들은 뭐 벌이나 혹은 뭐 전갈, 뭐 거미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벌, 거미, 전갈,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판다리아에 가면 사마귀 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곤충 부족들은 사실상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아제로스의 토착 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아제로스의 토착 부족들은 예외 없이 고대신을 따릅니다. 이 제가 흐르는 모래의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좀 밑밥을 깔고 좀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흐르는 모래의 전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흐르는 모래의 전쟁은 여기서 보시는 세나리온 의회, 여기가 세나리온 의회죠. 세나리온 의회가 처음으로 활약한, 뭐 처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처음으로 활약한 곳이었고, 세나리온 의회는 대부분이 나이트 엘프들로 구성된, 하지만 오크나 뭐 호드나 얼라이언스를 가리지 않고 이런 중립 세력이죠. 호드와 얼라이언스를 가리지 않는 중립 세력. 흐르는 모래의 바리스토스라는 애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호드랑 얼라이언스가 연합했던, 워크래프트에서는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대놓고 연합을 한 건 최초였던 것 같아요. 최초였던 것 같은데, 토착 부족은 뭐냐면 애초부터 살고 있었던 부족이란 겁니다. 제가 말하는 토착 부족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세계관을 보면 아제로스가 원시 시절부터, 그러니까 티탄이 등장하기 전부터 살아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고대신들과 정령왕들, 이런 애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애들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애들이고, 지금 여기는 인간이라든지 뭐 드워프, 뭐 오크 이런 건 빼고요. 뭐 엘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티탄이 만든 생명체입니다. 얘네들은 다 티탄의 그거라고요. 티탄의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 티탄파예요. 그죠? 얼라이언스. 여기도 공격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래서 토착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티탄이 만든 종족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종족들. 그게 바로 이제 토착부족입니다. 토착부족. 이 곤충들은 토착부족이고, 흐르는 모래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흐르는 모래의 전쟁, 일단 스토리적인 내용 말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때는 이렇습니다. 안퀴라즈 사원이 등장하기 전에, 안퀴라즈가 등장하기 전에 이 안퀴라즈라는 애들이 바로 이 곤충 부족들이죠. 근데 이게 등장하기 전에 옛날에 워크래프트는 검은 날개 둥지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검은 날개 둥지. 근데 이제 안퀴라즈 사원 패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새로운 패치나 새로운 확장팩이 등장하기 이전에 월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이벤트의 예를 들자면 불타는 성전이 등장하기 전에는 스톰윈드나 오그리마에 있으면 불타는 군단이 침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막 필드에 레이드 보스가 막 걸어다니고 그랬었어요. 파멸의 군주 뭐 카 어쩌고 있었어요. 걔가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불타는 군단에 침공이 있었고요. 리치왕의 분노가 시작되기 전에는 스컬지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좀비 사태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격변이 오기 전에는 데스윙이 막 공격을 하러 다니고 막 이런 이벤트들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가로시 아이스크림이랑 쓰라리 1대1 대결을 벌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워크래프트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아시겠나요? 근데 흐르는 모래의 전쟁, 안퀴라즈 사원이 오기 전에도 이 대규모 패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드 이벤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안퀴라즈 애들이 실리더스에서 고대신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종을 쳐야 된다. 안퀴라즈의 종을 울려야 돼요. 그 종을 울리고 병력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서버가 자원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구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버에 있는 모든 유저들이 구리를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여요. 그래서 그게 빨리 모이는 순서에 따라서 이벤트가 열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벤트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재료들은, 아주 중요한 재료들은 검은 날개 둥지 같은 데서 나오는 재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위 공격대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징인데 그 징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들도 레이드 던전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흐르는 모래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모든 서버의 유저들이 합심해서 재료를 모으고 실리더스에 다 같이 모여서 징을 치면은 이벤트를 다 함께 같이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징을 쳐요. 그럼 유저들이 다 구경하려고 와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돈이랑 뭐랑 다 모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서 딱 하면은 징을 딱 치면 이제 이 얼라이언스 호드 연합군의 대표로 바로크 사울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울팽이 지휘권을 붙잡고서 긴 연설을 하죠. 그 연설을 한 뒤에 이 사마귀 부대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사마귀 부대의 공격이 시작되고 유저들은 깜짝 놀라서 다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로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합작이 시작됐어요. 얼라이언스랑 호드가 진짜로 힘을 합쳐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마귀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때 이제 여기 안퀴라즈 왕국, 안퀴라즈 폐허죠. 저쪽이 사원이고 이쪽이 폐허였나? 아무튼 안퀴라즈는 크게 두 개의 던전으로 나뉩니다. 안퀴라즈 폐허는 20인 던전, 안퀴라즈 사원은 40인 던전이에요. 네, 이쪽이 폐허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안퀴라즈 왕국에서 고대신을 살려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흐르는 모래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 이제 막 용들도 활약하고요.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특히 이제 푸른 용 군단이 삽질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음화에서 이어서 가려고 하고요. 그걸 위해서 사울팽 씨를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코드가 아니면 얼굴 보기가 어려운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안키라즈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나오는데, 들어가지 않고도 내부를 좀볼수 있다는 게좀 신기합니다. 네, 들어가지 않고도 내부를 볼수 있다는 게 야외 공격대 던전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도 내부를 볼수 있게 좀 바뀌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가면서 공주 후후란에 얽힌 이야기, 그 다음에 고대신의 모습 이런 걸좀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흐르는 모래의 전쟁에서 등장하는 신이, 고대신이 바로 순입니다. 순, 크툰. 최초로 나온 고대신이에요. 최초로 나온 고대신. 크툰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순. 그래서 지금은 크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 옛날엔 순이었어요. 순. 참고로 순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떠올려 보면, 예전에 제가 가장 어려운 레이드 보스, 제가 겪어본 보스 중에 가장 어려운 보스로 여군주 바쉬를 든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순은 40명이 한 명도 실수하지 않는 매스 게임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순 이야기를 뒤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모래의 전쟁이라는 대규모 이벤트가 있었다. 그리고 그 흐르는 모래의 전쟁은 이 실리더스에서 안키라즈 왕국에 맞서 싸운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이야기다. 그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리지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더가드 요새로 향하네요. 오크릴런 마법사. 얘네들 뭘 열고 있죠? 신기한데? 자, 아무튼 여기는 여관이 아니군요. 참고로 제가 난생 처음 만렙을 찍었을 때, 태어나서 처음 만렙을 찍었을 때그 위치가 바로 실리더스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화에서 흐르는 모래의 전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펙 올려서 대격변 0던 깨도록 할게요. 네, 물러가겠습니다.